마지막 선물은 달콤한 냄새가 진동하는 이 마을에 있는데요. 발효된 찹쌀을 튀기고 조청에 발라 티밥을 묻혀서 만드는 우리나라의 전통과자 한과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곳에는 20가지가 넘는 다양한 한과가 있었는데요. 찹쌀, 통밥, 그다음에 치자 한과, 백년초 한과, 포도 한과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드시기 좋고 이제 그래서 이거 손가락 크기로 해가지고 강정이라고 하고요. 조기 있는 거는 이제 손바닥만한 거, 네모. 그래서 이제 제사상에 올라가시고 이제 옛날 분들도 이제 저거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저런 걸 많이 이제 드시더라고요. 아, 선물하기 딱 좋겠네요. 네, 대목을 맞은 한가마일은 눈꽃 뜰 새 없이 분주한데요. 낮은 온도에서 1차로 튀겨준 바탕은 이렇게 고온의 기름에서 다시 튀겨주는데요. 이렇게 뻥튀기처럼 부풀어온 거 보이시죠? 바삭하게 튀겨진 바탕에 조청을 바르고 쌀티밥을 묻혀서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이 바삭함이 생명인 한가를 만드는 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묻혀서 네, 모든 음식이 손 10번 간 것하고 한 번 간 게 다르듯 손맛은 그렇게 중요한 법이잖아요. 기계가 아닌 손으로 빚어내는 핸드메이드 한과는 이 추석 선물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인데요. 명절을 준비하는 어머님들이 벌써부터 발빠르게 찾아오셨더라고요. 이 강릉 한과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전에 생각하던 한과하고 젊은 사장님이 해서 그런 건지 아주 색깔이나 뭐 모든 게 다양하고 맛있어요. 보면 이게 부자 되는 의미가 있대. 이게 부풀어서 이 한가가 그래서 뭐 절에 서고 제사 때고 이럴 때 꼭 이 한가를 쓰는 이유가 그런 이유도 어르신들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가를 항상 책으로 생각해요. 이게 기본인 것 같아요. 추석 선물 3호! 차례상에 올려도 좋고 디저트로도 좋은 형형색색의 무지개 빛깔보다 화려한 강릉 한가입니다.